다시 한번 우리한테 화제가 됐던 거는 역시 서울의 달인 것 같아요. 네. 서울의 달. 달 동네에 분상들의 모습들이 네. 많이 보였던. 집을 찾아서 하루를 끝내. 같이 연기한 이제 최민식, 손석규, 최시라 다 대학교 네. 연극영화과 선후배관이잖아. 네. 그래서 네. 동문들끼리 세 명이서 네. 호흡도 굉장히 잘 맞았을 네. 것 같고. 그랬어요. 그 남능민 선생님이 어머니셨는데 이렇게 몰래 여행을 가가지고. 너 이거 웬일이냐? 너 양심적으로 이럴 수 있는 거야? 순진한 영숙 씨 꼬셔서 말이야. 저 순진하지 않아요. 저 순진하지 않아요. 호식 씨 죄 없어요. 아무리 여자가 막대 먹기로 전이 처녀가 유부남 쫓아서 밀월여행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? 김문경 선생님이 작품 정말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. 잘 쓰셨어.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애틋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네. 그 서울의 달에 그 조연들이 김용건 선배서부터 네. 뭐 거기 이대근 선배, 남훈 선배, 또 여운계 선배님, 다들 정말 조연들도 너무 탄탄했고 네. 김혜숙 언니도 그때 맞아 김혜숙 씨 네. 너무 재밌었어요. 일단 김은경 선생님이 글을 너무나 환상적으로 쓰셨고요. 그렇지.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건 정말 나쁜 의미가 너무 좋은 의미로 쪽대본이 나왔는데 저희 모두가 다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. 언제 대본이 나오나 그 한 장 한 장 나오는 그 대본을 너무나 아 이거 왜 쪽대본이야가 아니라 아 언제쯤 나오지 이 대본이 그럼 그거 딱 나오면은 그 장면이 벌써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. 이제 뭐 영숙이가 웨딩드레스 샵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 지문도 이렇게 자세히 쓰시거든요. 괄호 열고 서울의 달 다 때려치우고 이렇게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다는 표정으로 또 막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본다. 뭐 너무 재밌잖아요. 그러니까 지문에서의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환상적이었기 때문에 저희 배우들은 그 매력을 다 발산했던 것 같아요. 95년 MBC 연기대상에 김희애 씨하고 최시라 씨가 후보로 올랐어. 두 사람이 후보였어. 김희애, 최시라. 예. 연기 대상에. 깜짝 놀랐지 언니는. 최시라 씨. 최시라. 아, 네.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. 어머 언니가 뽀뽀를 해줬네. 어머 언니가 뽀뽀를 해줬네. 어머 진짜. 90년대 그 드라마가 정말 대단했었는데 그 세 명의 트로이카 시대이기도 했던 것 같아. 최시라, 또 김희애, 최진실. 최진실을 스타로 만든 드라마가 그래도 질투라는 네. 드라마인데. 질투라는 드라마의 주인공도 사실은 최시라한테 먼저 섭외가 갔더라.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. 네, 맞아요. 사실이었어? 네, 맞아요. 그때 이제 그 대학원 공부를 하겠다며. 그 학교 생활. 그놈의 모범생 기질 때문에. 아니, 모범생이라기보다는 그 학교 생활을 더 즐기고 더 영위해보고 싶은 예, 그 욕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왜 거절했나 모르겠어요. 했어야 되는 건데. 뭐 대학원이 뭐가 문제예요. 해야지. 아, 나중에 진짜. 그 드라마 잘 되고 그런 거 보고 약간 좀 아쉽기도 했었나? 그렇죠. 그러면서 생각은 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 어떤 거는 내가 안 해서 또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지. 또 내가 안 했는데도 잘 된 것도 있고 그거는 예, 배우들이 이렇게 겪는 그런 맞아요. 일인 것 같아요. 공교롭게도 나이도 같고 생일도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. 그래서 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모든 걸로 이렇게 참 기자님들이 둘을 참 비교하기 좋아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맞붙이게 좋아하고
서로를 각자 좋아하는 팬들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언니가 낫네, 뭐 우리 언니가 낫네 이제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같이 이제 그래서 결국 드라마도 같이 했었고 그 예전에 제가 회신하고 그 다음 해 상을 제가 진실이한테 상을 전달했었어요. 그때 진실아 장밋빛 인생인가? 네, 그거 갖고 예. 저는 이제 상을 수여하고 진실아 상을 받고 예. 그때 무대에서 한번 안았었죠. 예.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. 같이 함께 있었으면 또 얼마나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 예. 그건 좀 많이 아쉽죠. 오늘 우리 프로그램 첫 회에 이제 실아가 나온다고 하니까 또 멀리서 축하 전화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네. 혹시 연결돼 있나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안녕하세요? 여보세요? 아,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나 송승환인데 너무 오랜만이지? 오랜만에 인사드려요. 네, 오빠 오래간만에 인사드려요. 네. 리나! 근데 아, 나 너무 미안하다, 리나야. 내가 먼저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. 아니, 잠깐만. 나 이제 알고 있었네, 벌써. 아니, 목소리만 들으니까. 목소리가 리나잖아. 뭐. 야, 우리 연락.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뭔가 전화번호가 이렇게 안 되면서 그래 연락처가 없어졌단 말이야. 맞아 연락처가 없어졌어. 아, 나도 네 전화번호 왜 앞에 자리 말고 중간하고 뒤에는 그게 그대로인데 왜 앞에 한 자리가 더 붙었을 텐데 아, 나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릴까? 뭐 밤 12시지 또 넘었지 이러고 또 날이 가고 이러면서 너 변명이 길구나. 변명이 길구나. 그래. 변명이라도 해야겠어, 진짜. 정말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 딱 그러니까 와, 내가 한 발 늦었구나. 근데 일단은 홍승환 선생님 토크쇼 저기 하게 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네. 홍리나 씨는 지금 결혼하고 미국 간 지가 얼마나 된 거지? 저가 한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벌써 그렇게 됐구나. 그 두 사람이 아마 그 아들의 여자에서 같이 거기서, 출연하지 않았어? 거기서 만났어요. 그때는 정말 우리가 촬영을 처음 만나가지고 급속도로 친해져가지고 그때는 결혼을 안 했을 때니까 서로 남자 이상형 같은 거 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. 그러면서 그때 제 친한 이상형은 좀 쟤는 외모를 봤어요. 외모를 봐가지고 키도 크고 그 뭐랄까. 근데 저는 키도 작아도 되고 덩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서 배 나와도 좋다 그랬어 네가. 그렇지. 우리는 남자 때문에 싸울 일이 없겠다.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그랬었어요. 네가 말한 이상형대로 태욱 씨 만난 거잖아. 그런가? 말했죠. 이상형이잖아. 그래? 리나 씨는 이제 서울에 언제 올 계획 혹은 다시 연기 생활을 할 계획은 없어요? 글쎄 저는 지금 저도 뭐 연기를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것도 한국 땅이라 미국에서 키우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갔고요. 근데 또 모르죠. 제가 나중에 또 아들의 여자는 반대로 시간 앞서 그런 악역으로 인터넷을 해야 되지. 그래. 그건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. 그렇죠. 부자. 네. 부자 리나야. 그래. 딱 한 번 살아. 어우, 야. 한 번 뿐이니. 야, 이렇게 연락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. 내가 사야지. 그래, 연락하자. 안녕. 안녕. 안녕히 계세요, 선배님. 오케이. 땡큐. 네. 게스트 없다 그랬었는데. 그래서 네. 깜짝 놀랐네.
아들의 여자 할 때 둘이 아주 친해졌던 모양이지. 네, 그때 처음 만나서 이렇게 또 예, 나이가 같으니까 같이 또 이제 친구가 되고 리나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? 이렇게 되게 표현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친구 같이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함께 되게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.